하나 메인이거든요 바로 앞에. 할 거 다 했습니다. 아 역시 이제 명성대로 어떻게 극큐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눈쟁 PC방 오늘은 썬데이님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발로란트 프로를 하다가 현재는 지금 스트리머랑 유튜브 시작했고 다시 프로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현 프로 타이틀을 달고 방송을 하고 있는 썬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저는 뭐 사실 제 방송을 키고도 똥을 많이 싸기 때문에 저는 뭐 경쟁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서 네. 상관없다. 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애초에 랭크 점수를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지금 어디쯤인가요? 저 지금 불멸 3. 아, 몇 점? 360점? 아, 그러면 네. 오늘 레디는 못 찍겠네요. 아, 그쵸. 저는 오버데스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팀보를 끈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장비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지금 쓰시고 있는 장비가 원래 마우스가 100CX인 네, 우선 맞습니다. 사용을 네. 하고 계시고 마우스패드가 세턴 프론 소프트 네. 그리고 키보드가 에이펙스 TKL 2023 이거 갖고 오신 거죠? 네, 갖고 왔습니다. 원래 집에 쓰고 계신 거? 네, 제나이저 IE100 프로. 근데 오늘 써보러 오신 거가 가장 메인은 당연히 이제 뭐 우팅 그쵸? 있을 네. 거고 마우스패드 하얏트 워츠 네. 엑소프트 그것도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네. 이제 마우스패드를 골라왔어요. 요건 이제 오케아누스 약간 아티산 기준으로 히엔 짭 같은 느낌? 비너스 프로랑 비슷합니다. 그 LGG 요거는 금방 말했던 오츠 네. 오츠 엑소비랑 요거 GSRSE 루즈 데모넌스의 메인패드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금 추가를 한 게 요거는 EMC라고 이것도 세턴 프로랑 비슷한데 얘는 그 엑소보다도 더 말랑합니다. 이거 써보면 야, 진짜 쑥쑥쑥쑥 네.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건 거의 그건데요? 이거 그 뭐지? 그 설거지할 때 그 스펀지 네.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홈으로 네. 진짜 좀 많이 갈리긴 하는데 맞으면 네. 괜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쓰다가 안 맞으면 그냥 설거지할 때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세턴 프로랑 나올 때 같이 출시됐던 제품이라서 이것도 약간 비슷한 친구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을 하는 사실 왔던 분들도 좀 만족을 했었던 페르세우스 이거는 이제 제로 카피 아티산 기준으로 엑소 말고 소프트 정도의 경도를 좀 갖고 있는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아 저는 일단 추천해주고 네 가장 호평이 많았던 페르세우스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우스는 요청을 네. 하셨던 거는 요거랑 그립이랑 네. 느낌이 비슷하면서 네. 이제 좀 가벼운 거 하셨는데 사실 그립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비슷한 유형의 그립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두 개 이렇게 요 정도? 아 이게 그거군요. 네 이게 그 녀석 이게 바이퍼 V3 네. 바이퍼 스피드 요거는 네. 제가 요즘에 정말 추천을 하네요. 잠자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잠자리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공식 명칭은 네. VGN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F1 프로랑 프로 맥스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프로 맥스 제품이고요. 네. 굉장히 가벼운데요 얘는? 얘도 네. 이제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콜링레이터도 이 친구가 4000Hz까지 지원이 가능한 친구라서 성능이 레이저에 거의 가까운 정도로 하는 친구인데 가격이 10만원도 안 합니다. 오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굉장히 추천하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가볍긴 하네요. 제가 107 쓰다가 써서 그런지 107가 좀 많이 네. 무겁죠. 아! 아 너무 추하게 죽었는데? 아유! 아유 늦어요! 아유! 저한테 살짝 작은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빼고는 괜찮아요. 되게 만족스러운 마우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계속 쓰실 건가요? 아니면 바이퍼 V3 프로를 써보실래요? 바이퍼 한번 써볼게요. 아니 저건 너무 기대했던 마우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프로들은 보통 마우스 좋다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네. 쓰던 거나 쓰지 한 번 쓴 마우스를 갑자기 막 좋다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얘기가 나온 마우스였기 때문에 충분히 네, 써볼 만하다. 얘는 묵직하네요. 이거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런가? 네, 근데 배터리 중에 굉장히 지금 가벼운 거 넣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무게가 걔보다는 가벼울 겁니다. 나와라. 지금 바이퍼 나가신다. 마우스가 안 좋은 건지 제 손이 안 좋은 건지 요판하고 한번 패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마우스패드도 바꿨다는 걸 계속 까먹어요. 네. 그만큼 맛있다. 이질감이 없는 친구라. 네. 무난하게 되게 괜찮은데요? 그러면 다음 거는 원래 쓰려고 했던 오츠를 써볼까요? 진짜 새 거의 느낌. 왜냐면 진짜 안 썼기 때문에. 어우, 페르세우스보다 훨씬 많이 미끄럽네요. 그쵸? 네. 훨씬 슬라이딩 합니다. 집이 오고 오는 것도 좋지. 어? 아, 오츠 차이. 패드 문제. 어? 오팅 차이. 저는 아까 페르세우스 쓸 때보다 지금 에임이 굉장히 불안정해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센서까지 앞에 있으니까? 네. 사실 에임 수정할 때 막 에임이 날아다니거든요. 어허! 이런 거. 방금 에임이 그냥 떠버렸는데요? 아, 근데 바이퍼 이거 그립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네. 빨리 이런 걸 만들어다가 팔아야지. 빨리 프로 안 만들어주나? 오. 지금 근데... 방송 중인 거 까먹고 개빡 집중했어. 일단 오츠는 선택받은 자들만 쓰는 게 낫지 않은가? 우리 오, GSR. 디몬 원팻 GSR SE 루스. 옛날에 비해 표면 질감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다르죠? 그냥 SE랑 다릅니다. 광고가. 아 왜? 저희 집 아닙니다 여기. 아니요. 이거 계정 연동. 아? 어, 나 안 보는데 저런 거? 제 은밀한 취향을 들켜버렸네. 이번에는 이제 샵 위주에. 오. 확실히 브레이킹 패드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딱딱 네, 딱딱 에임이 가니까. 아 이거 하얏 아웃을 쓰다가 붙으니까 개편한데? 아 그쵸. 아 데몬은 사기 패드 쓰고 있었네. 아, 아. 패드 엄청 중요해. 롤란트가 패드가 진짜 좋아서. 아! 오이! 아니 왼손 무빙만 왼. 다 나와. 오, 몇 명이야? 다 뒤졌다. 아씨, 아 가려 막혔어. 오, 오른쪽. 이거 쓰면 누구든지 데모넌 가드. 어이. 내 본 장비 세트보다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집으로 들고 가도 되나요? 어? 그러면 진짜 데모넌 세트? 어? 데모넌 세트? 바로 썸몬 1 가겠습니다. 데모넌이 챔스에 썼던 그 세팅. 아 이거 제가 좀 쓰다 보면 데모넌이 절 따라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몬 0.1. 아니, 프로의 자존심인데 0.1은 좀 그쵸. 0.2 정도로 해주세요. 파마무랑 좀 느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딱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좀 크고 무거운 마우스 썼을 때랑 에이밍의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네, 날린다. 네.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갖고 와본 거고. 네. 이거랑 유선 두 개. 아. 바이퍼 두 버전인 거죠? 걔랑 데스헤더. 데스헤더는 사실 굳이 안 써봐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써봤으니까. 근데 이제 응속을 느껴보라는 거죠. 아. 약간. 왜냐면 유선 버전 응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해봐야죠. 데스헤더 썼다가 챌린저스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이에요. 올라가 버리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퍼시픽 팀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까봐. 아 그치. 얘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썸몬 원 하면서. 데몬 0.5였네. 오. 데몬한테 총 쓰는 법 좀 알려줘야 되나? 조금 무거운 거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그쵸. 아이 그립 오랜만이다. 아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적응 안 되네. 대칭 쓰다가 비대칭 넘으면 사실 그립이 완전 느낌이 달라서. 아 이게 근데 참 좋은 마우스긴 한데 데스헤더가.
아, 얘 수평이 안 잡히니까 헤드가 안 맞네요. 세이더는 오늘 안엔 적응 못할 것 같은데요. 비대칭은 네. 사실 대칭 쓰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적응하기는 좀 네. 어렵긴 합니다. 화장실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 두 조합은 집에 가서 살 것 같아요. 어? 부샷이에요? 네? 어? 저거 부샷이에요? 아 네네네. 어? 처음 알았네? 아 진짜요? 네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요루 상대할 때 변수 안 내려면 그냥 부셔버려요 원래. 아니 텔포가 부셔져요. 아 뭐야 다 아는 거 아, 모르는 분 눈쟁이님 처음 봤어요. 아 이래서 초월자구나. 이래서 불변을 못하고 있었구나. 어우 지금 메인 달라붙는데요? 그니까요. 아 이거야! 아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진짜 후회할 뻔. 오, 여기 잘 달라붙는데요? 맛있는데 진짜로? 맛있다. 아 뭐야 이거? 아 50킬 못했네. 하지만 굉장히 맛있다. 네, 굉장히 맛있네요. 진짜 괜찮은데요? 아이 웨이코스 직통 전화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들고 갈 테니까. 아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쓸 겁니다. 아 이거 쓰는 거 보고 이게 내가 써야겠네. 진짜 만족스러워. 이 쉘부터 그리고 이 GSR SE도 그쵸. 예상 이상이에요. 루즈 좋습니다. 이상하다. 데스매치 때 개 잘 쐈는데. 아 똥만 너무 싸고 간 것 같아서. 아 이거 참. 혹시 유튜브로 남나요? 남죠. 네 그러면 아, 그 이제 좀 잘한 것만. 한 것만. 아 랭겜에서 네. 이제 3킬 한 것만 해서 스코어 다 가리고 딱 3킬 딱 하자마자 와 역시 바이퍼 됐네 하고 바로 아. 그냥 다음 데스매치로 넘어가는 거. 아 그렇게 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역시 이제 명성대로.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하나 메인이거든요 바로 앞에. 할 거 다 했습니다. 아 역시 이제 명성대로 어떻게 극큐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역시 와 역시 바이퍼 됐네요. 네. 뭔가 작당 모의를 한 것 같은 기분이. 아 아니 로그아웃 하셔야죠. 네. 종료만 하시면 제가 이제 랭크 돌릴 겁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뭐 혹시 아우트로 인사 같은 거 있나요? 아우트로요? 인사요?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 테스트는 네. 아직 비밀인가요? 네, 다음 테스트 저도 모릅니다. 아, 어, 굉장히 이제 네. 근처에 가서 이제 저도 알기 때문에 아~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보는 걸로. 다음에 네. 발로한테 같이 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랭겜을 같이 하실 수 있게 제가 이제 불멸 정도까지 올려두면 지금 초월이. 아, 초월이. 아, 금방 하시겠는데요, 그럼? 네. 초월이. 금방 올리겠습니다.